내가 똑똑히 보았소. 기자오가 기자오가 내게 칼을 휘두르며 그입 닥치시오! 어찌 거짓을 구하십니까? 황태지, 널 죽일 것이다.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서.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. 기자오 만호장님이 폐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분은 제 아버지십니다. 제가 폐하 곁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? 죽이고 싶었습니다. 다시 저를 찾지 마십시오.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자꾸 눈가
하면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. 내 목숨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면 대체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. 절 잊어주십시오.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.